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장발 11개월 차 제대로 된 편자 타임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뒷머리도 저번에 정리했을 때 좀 이뻤는데 또 슬슬 뻗치기 시작했고, 제가 원래 뻗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좀 너무 뻗쳐요, 요즘.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 내가 장발을 많이 홍보했는데 내가 또 현타가 오니까 조금 그러네요. 조금 일리네요. 지금 머리가 한 이 정도 오거든요. 근데 조금, 물론 장발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장발보다 전에 머리가 낫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너는 장발이야 라고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장발을 포기할 건 아니고 장발을 조금 정리하고 싶은데 아씨 어떻게 하지? 아, 물론 오늘 장발을 정리할 게 아니에요. 그냥 고민입니다. 고민이라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봐도 좀 별로죠. 지금 좀 별로야. 근데 이제 정리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지금은 머리를 끈으로 묶을 수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이뻐. 정리하면 이쁜데 머리를 못 묶어. 저는 근데 머리를 되게 자주 묶고 다닌단 말이에요. 머리 묶은 게 좀 멋있어. 그냥 묶은 머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이랑 되게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를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기고 다닐 수는 있는데 뭐 묶을 수가 없어. 그리고 조금 아쉽지. 사실 이번 지금 고민을 엄청 오래 하다가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항상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요. 아, 그래도 머리 한번 자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얼만큼 자를지도 아직 못 정했고, 앞머리를 좀 내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리면은 지금 이만큼이 날아가잖아. 근데 이만큼 얘를 키워놨는데 과거로 돌아간다? 이건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제가 다슈코리아라는 곳에서 광고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둥이님 머리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뭐 부탁도 아니야. 그냥 혹시나 머리를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는데, 마침 나도 자르고 싶었고 좀, 그리고 마침 그런 껀덕지가 생겼잖아. 아, 머리를 잘라야 되나? 그래서 지금 머리를 자를지 되게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고민은 끝났어. 자르긴 할 거예요. 자르긴 할 건데 어떻게 자르지? 어떻게 자를까요? 아, 이렇게 그냥 카메라에서 볼 때는 정면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뭔가 이뻐 보이거든요? 안 이뻐. 이거 봐볼래요 한번? 뭔 느낌인지 알겠지? 뭔가 그냥, 아, 몰라. 그냥 좀 그래. 지금 별로야. 생각 중인 건 두 개입니다. 머리를 아예 앞머리를 다 내려서 울프컷으로 자를지, 아니면 살짝 정리해서 그냥 넘기고 다닐지 고민 중인데, 울프컷으로 잘라서 다시 기르는 과정을 보여줄까도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머리 기르는 과정 보여달라 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나도 한번 앞머리 내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울프컷을 하면은 너무 많이 짧아져. 그러면 또 어떡하지? 큰일 났네 진짜. 어떻게 자를까요? 지금도 멋있는데 지금 딱 이 상태?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큰일 나버렸지 뭐얌.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 여러분들께 무슨 정보를 주려 하는 영상이 아니고 그냥 내 고민 영상이야. 그렇게 알아주세요. 우리 장발님들 다들 힘냅시다. 꼭 현타가 올 거 아니야? 나도 현타가 오지. 나도 현타가 와. 지금 인스타 DM으로도 영둥이님 저 지금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길러야 될까요? 그럼 난 뭐라 해. 자르세요! 이럴 수가 없지. 내가 지금 장발을 얼마나 오랫동안 홍보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시기에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좀 더 길러보세요. 아주 그냥 개 멋있어질 겁니다. 이러는데 지금 내가 개 멋있지가 않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윙. 그리고 또 요즘 살쪄가지고 약간 그거 알지? 되게 한참 못생겨 보일 시기. 못생겨 보이는 시기라기보다는 약간 뭘 해도 별로야. 못생겨 보인다기보다 뭘 해도 별로야.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다시 보니까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장발분들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장발분들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그냥 귀 뒤로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나는 뭔가 별로다? 나 뭔가 별로야 이게. 나는 이거보다 그냥 아예 이렇게 싹 넘기는 거. 그래서 머리를 고정하고 싶어 이렇게. 몰라. 그냥 자르자. 뭘 고민해. 여러분 그냥 머리 자를게요. 응수고. 그냥 자르지 말까?